동마나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봉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578-11 네, 근린주택이고요. 사건번호 2019타경 15956 네, 그다음에 매각기일은 2020년 10월 13일 이제 화요일 10시 30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원래는 진행을 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변경이 들어가서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유찰이 되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가가 지금 7억 8,900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한 번 유찰되면 한 5억대나 4억대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집 앞에 바로 이렇게 강이 있어서 예, 뷰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부티 프랑스 남쪽 인근에 예, 프랑스 마을 근처에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. 주변에는 전원주택, 펜션, 음식점, 카페, 이제 수상 레저 시설 등이 이제 혼재하는 지역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m 도로와 포종도로와 이제 출입이 통하고 있어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이용 상태는 지금 펜션으로 1층은 사용 중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층 뭐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, 이거는 현장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 물건 근린주택이지만 토지가 345평이고요. 건물 면적은 93평입니다. 그리고 제시 외에 면적으로 57평이 있는데, 자, 1층과 2층, 그 다음에 2층, 3층 뭐 다가구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, 단층에 이제 주차장,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뭐 간이 쉼터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그 시설물들이 있는데 다 경매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소 안 되는 근저당은 없어요. 이 물건 2010년에 경매로 한번 낙찰 받은 물건이었거든요. 근데 10년 만에 다시 또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예, 확인하시고 입찰 들어가시기 바랄게요. 네, 그 다음에 세입자가 한 분이 있는데 네,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하시고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